안녕하십니까. 7.10 대책 때 아마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단기 4년, 장기 8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연 5% 상한을 지키면, 예, 근데 뭐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 좀 감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합산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해가지고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예컨대 1주택이면은 공제가 9억인데 2주택이면은 6억으로 내려가고 그만큼 종부세가 올라가고 비율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 혜택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기간, 예컨대 4년, 단기 4년 같은 경우는 5년을 채우고 4년에 끝나고 나서 1년 더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거나, 또 8년 장기 민간 같은 경우 매입임대 8년 같은 거 했을 때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물론 이제 부과세인 농특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냈지만 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은 뭐냐면, 정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일정한 비율대로 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 세금 혜택, 특히 종부세 혜택과 양도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그동안 이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혜택이 많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해서 주택을 많이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다주택자에게 오히려 면세를 해줘서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 의해서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고, 특히 이번에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해서 한도를 5%로 묶어놔버렸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5%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한도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굳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그 임대료 상한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 주었던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을 이제는 좀 거두어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법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과세할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소급입법에 의해서 혜택을 박탈할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 소급입법에서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 원리로, 근데 소급입법에 의해서 혜택을 박탈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자동 등록 말소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그거를 혜택을 없애버렸을 때, 기존에 그걸 믿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기득권이라고 좀 그렇고, 어떤 법적인 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지, 사후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미 내용들을 다 언급이 되셨으니까. 자, 단기 임대는 무조건 다 매입이든 건설이든 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 자, 공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공은 유지되는데, 장기에서 특히 일반 민간 임대, 개인이 사가지고 하는 건데, 건설은 유지합니다. 다만 매입 임대했을 때 아파트는 폐지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합산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하고 장특공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아파트는 이제 무조건 단기든 장기든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는 없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아파트가 안 되시는 뭐가 됐죠?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이 혜택이 당장 없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안정적으로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세금 조치가 뭐냐면, 자,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법인세는 그다지 큰 혜택이지만 그게 크진 않아요. 예컨대 재산세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 좀 감면해 주는데, 그거는 큰 혜택으로 보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때 큰 혜택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만 갖고, 한 채는 임대사업자 등록해 버리면 한 채면 공제가 9억에 9억 넘는 부분에서만 종부세를 내는데, 만약에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낸 주택까지 두 채로 보면 종부세 기준이 6억으로 낮아지면 두 개를 합산 과세해서 그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비율이 높아진 중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이 저는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뭐 필요경비 우대 이런 거는 분리과세 때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큰 혜택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자, 자진 등록. 자, 자동 등록은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자동 기간이 되면 자동 등록 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혜택을 주고 기존에 주었던 혜택을 추가로 추징하지는 않겠다 이야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기간이 만료돼서 자동했을 때 그럼 너희들 기간 못 채운 거에 대해서 그동안 안 냈던 돈을 추가로 내라 추징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진은 뭐냐면 임대사업주가 자진해서 그만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요건이 나오겠지만 전체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이 넘었을 때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 안 하는 경우 나는 임대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자진 등록 말소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옛날 같으면은 그 기간을 못 지키면 과태료를 물렸어요. 과태료를 물렸는데 과태료를 물리기는커녕 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주택자들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세금 혜택과 양도세라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양도시에 그 혜택을 전부 주던 거를 전부 박탈을 해서 실제를 뭐다 이거를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라는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매물로 잠겨 있는 것을 매물로 풀어주겠다라는 게 이 법에 이 이제 그 뭐죠 이 종부세라든가 이 양도세를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없애고 자진 등록 말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경에 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보완조치한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자, 현재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자, 2주택이면 10%, 2주택자면 20%, 이렇게, 아니, 3주택이면 2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법인세율 추가 10%인데 이거를, 이 자진 등록 말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 등록 말소할 경우도 이거는 적용을 소급해서 추가로 징수하거나 배제를 저기 중과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는 임대주택을 안 하겠다고 한 후에 무작정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이 집값은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자진 등록 말소한 경우는 자진 등록 말소 신고하고 나서 언제 1년 이내에 판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거주 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A라는 주택을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임대주택이죠. 그러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하고 나서 그 주택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야만 중과 배제해 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뭐죠? 그 주택이죠. 이 주택은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했어요. 자동 등록이 됐든 자진이든. 그러면 이 주택이 되죠. 그렇지만 5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주택 말소하고 나서 5년 범위 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이건 뭐다? 다주택자가 아닌 거죠. 이거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말소한 것은 1년 이내에 각각 그 물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한다. 그리고 이미 내가 팔아버렸어요. 거주주택을 팔아버리고 임대사업자 주택만 딸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간을 못 채우고 자진등록 말소한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판 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이후 등록부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적용 배제인데, 자, 첫 번째 보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폐지되는 유형은 더 이상 구청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등록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4년짜리를 8년으로 장기 전환했을 때 이런 경우도 세금 혜택을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이 입법 예고해서 9월 초에 개정안에서 국회에서 제출해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 8년을 등록하고 나서 임대주택 사업을 연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돼서 10년을 하게 되면 이 양도세 비과세 해줬어요. 그런데 자동 등록을 말소시켜버렸다면 8년 되는 순간에 말소를 해버리면 나는 10년을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8년이 되면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시켜버리면 나는 2년을 더 연장해서 그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이미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정부 정책을 믿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것을 믿고 했으니까 2년을 더 연장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달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국가에서는 옛날은 옛날이고 앞으로는 앞으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2년 더 연장해 준걸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법에 의해서 그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그 법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느냐, 즉 소급 입법에 의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충분히 소송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법에 9월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 때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정부 생각은 8년이 지나면 2년 더 연장해줘서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이것이 국회에 가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정부 안대로 갈지 아니면 요거는 소급 입법에서 국민의 기대권을 박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반 법 제정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2년 더 연장해줘서 이런 경우까지 끝날 때까지는 물론 2년을 채우고 나서 10년 뒤에는 그 혜택을 없애는 게 맞겠죠. 한 번은 그렇지만 이미 주겠다고 한 국민에게 약속을 법에 의해서 기대권을 박탈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적 논리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국회에 입법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충 이야기했고 나머지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참고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인데 뭐 예컨대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4년은 없어졌고 10년으로 8년이 10년으로 늘어났죠. 이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장기 매입, 일반 매입 임대주택이 제외됐다. 이거는 보시면 됐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2천만 원 이하는 종합 합산이 아니고 분리과세 했어요. 분리과세를 했을 때 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자, 내가 임대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1년에 받는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건 분리과세 신고를 할수 있어요. 종합 합산과세를 안 하고, 종합 합산하면 세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넘는 거는 종합 합산이 되겠죠. 그러면, 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러면, 일반이 있고 등록 임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자, 등록 임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안 하고 월세를 받은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혜택을 덜 주겠다는 거죠. 등록한 임대주택은 국가가 관리하고, 자, 등록 임대주택이 뭐예요? 월세를 올릴 수가 없죠.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어떤 혜택이나 볼까요? 가령 자, 1년에 월세 총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1000만 원이라고 보면은,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는 감액을 해줘요. 얼마? 50%. 그렇죠? 자,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 원에서 50%를 빼주니까 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50%만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1000만 원인데 50% 감해줘서 500만 원에다가 여기다 기초공제라고 할수 있죠. 200만 원을 빼줍니다. 자, 200만 원 빼주면 어떻게 되죠? 500에서 200 빼주면 300만 원. 300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14%면 얼마죠? 300 곱하기 14%면 42만 원인가요? 42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런데 동일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 대신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 아까는 일반은 50%인데 이번에는 6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1,000만 원에 60% 공제해주면 600을 공제해주니까 400만 원 남겠죠. 근데 또 여기에다 기초공제를 이제 그 일반 그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이제 그 공제해주는 거죠. 일반은 200인데 여기는 400만 원 공제해줘요. 그러면 자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400, 400에서 또 400을 빼버리면 빵원이 돼요. 빵원. 그러면 14% 해봤자 하나도 안 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 현재 42만 원에 더 추가 수익이 있느냐 없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준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걸 반영을 하겠다는 거니까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특권 같은 경우도 뭐 10년 이상이면은 70%, 아까 말씀드렸죠. 5년이면 8년이면은 50%인데 10년 이상이면 70%예요. 그러면 20% 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8년 같은 경우 자 단기는 다 없어졌어요. 장기 같은 경우 8년을 했는데 8년에서 자동등록 말소 국가가 딱딱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해서 이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를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한 경우는 양도세 100% 비과세예요. 이런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국가가 8년 넘으니까 문을 셧다운 해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10년을 해서 2년을 더 임대사업을 해서 장특공도 20% 더 받고 그 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이라고 하는 이런 혜택을 더 받고 싶었는데 국가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장특공 10년을 아니 8년짜로 등록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서 안 주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린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한 경우는 상관없겠죠.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의해서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급입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대권을 박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혼 논란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마 소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좀 더 따듬거나 아까 보면 이제 그 추진 계획 보면 9월 달에 법으로 만든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상기 보완 조치는 입법 예고에서 국무차관에 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데 그 소득세법, 그다음에 조세제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법을 이제 우리가 9월 초 개정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 때 기존의 8년짜리를 더 연장을 10년까지 해줘서 2년간 더 혜택을 받아서 기존에 받았던 국민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줄지 않을지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지금 임대사업자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9월달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정부 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국민들의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을 해서 기존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 이익을 보호해주는 입법을 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거나 또는 신문을 보시고 해서 이거를 특히 이제 그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개정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없어요. 큰 내용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 관심사 제가 언뜻 신문에서 본데 기억하기로는 임대사업자 하신 분이 한 30만 명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언뜻 신문에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30만 명인 중에서 이제 장기가 한 20만 명이라면 20만 명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이제 일반 국민 정서상 무슨 혜택을 그렇게 지나치게 주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과의 차이도 엄청 있어요. 집 없는 사람 왜 9억 양도세 면제해 줍니까? 집 없는 사람은 그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이 국민 간의 그런 편갈리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정부가 한때는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해서 그런 정책을 주었다고 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제정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돼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